조재호의 공격 비껴치기를 시도해봤습니다. 네, 계속 잘 가고 있죠.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주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점을 주면 또 바로 한 점을 따라붙고. 지금까지 비껴치긴 조지호 선수가 이거 어떻게 치면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걸 몸으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지금도 이 힘으로밖에 칠수 없었다. 더 빠르면 짧아지는 공이었거든요. 끝까지 가긴 갈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연습 득점과 함께 스코어는 7대 6. 진공의 핵심은 이제 두께에 달려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굿이에요.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득점을 성공시키는 장면마다 굉장히 손쉬워 보이는데요. 저 뭐, 이미 조지호 선수가 더 달인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손쉬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지금 같은 옆돌리기 절대 손쉽지 않아요. 네, 조지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돌리기로 가죠. 아, 이거 회전 조절이. 어우, 들어갔군요. 네. 저틈 사이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조재우 선수. 네. 먼 길을 가야죠. 뒤돌리기 대회전. 어, 계속 한번더 피해야 됩니다. 어, 오. 끝까지 다 피했어요. 네. 지금 이건 뭐. 네. 세 번의 위험을 다 피해낸 거죠. 대단한 샷을 성공시키면서. 네. 다시 또 연속 지금 장타를 폭발시켰어요. 네, 스코어는 10대 6이 여기서 한 됐습니다. 번 결정적인 거 피하고, 여기서 한번더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 더 아슬, 마지막이 제일 아슬아슬했네요. 키스의 위험을 두 번이나 피하는 멋진 샷이었고요. 옆돌리기로 무난하게 갔죠. 아, 조지호 선수가 임성균 선수에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성균 선수가 아주 세차게 받아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공격력을 지금 폭발시키고 있어요. 네. 컨디션이 우선 오늘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원백크 넣어치기죠, 지금은? 막힘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 짧아지네요. 네. 하지만 크게 달아나는 점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미끄러지는 지금 기운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당구대가.